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 밥상에만 오르는 웰빙 채소. 물과 공기, 그리고 콩이 빚어내는 담백하고 아삭한 식감의 주인공. 견디기 힘든 숙취에서 우리 몸을 구원해주는 고마운 식자재. 이쯤 되면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콩나물. 마세고장 전주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음식이자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로 답답한 속과 함께 우리네 고단한 삶까지 확 풀어주었던 콩나물 국밥. 많은 사람만 알고 있던 이 소박한 맛을 전 국민의 속을 달래주는 대표 음식으로 격상시킨 주인공이 있었으니 바로 38년 전통의 현대옥이다. 미식가와 애주가들이 이름만 들어도 소풀이가 된다 할 만큼 콩나물 국밥의 대명사로 인정받는 곳. 정성껏 맛을 낸 콩나물 국밥 한 그릇에 담긴 38년 고집과 맛의 비밀을 찾아 지금부터 미강 여행을 떠나보자.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남도 음식. 전주는 특히 전라도에서도 맛의 종가라 손꼽히는 곳이다. 오랜 세월 동안 비빔밥과 한정식으로 대표됐던 전북 전주. 이 틈을 비집고 어느 때부터인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메뉴가 있었으니 바로 콩나물 국밥이다. 아삭한 콩나물과 싱싱한 달걀. 전국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이 친근한 식재료들이 빚어낸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우리의 미각을 사로잡았던 것. 화려한 상차림과는 거리가 멀지만 소박한 뚝배기에 담긴 이 소박한 맛이야말로 사람들이 극찬하는 가장 전주다운 맛이다. 전주 물은 철분이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철분이 많은 물로 기른 콩나물이기 때문에 자연히 맛이 있어요. 이 콩나물밥이 널리 알리기 전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콩나물 죽이네, 뭐 콩나물 국이네, 뭐 콩나물 밥, 뭐 콩나물 짠지 해서 콩나물을 아주 많이 먹고 여름보다는 겨울에 많이 먹었어요. 전국 어디서나 콩나물 국밥 한 그릇 쉽게 맛볼 수 있게 된 요즘. 미식가들 사이에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의 유명한 콩나물 국밥집들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맛집 순례까지 유행 중이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 가서 먹는 거하고 전주에서 먹는 거하고 콩나물 맛이 틀린 것 같아요. 뭔가 좀 개운한 맛?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찾다 보면 좀 자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콩나물 국밥 잘하는 데 어디냐? 그랬더니 남부시장 현대옥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한번 먹어보고 보자 하고 6시에 갔었어요. 사람이 많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그때 그 할머니가 토렴식으로 하더라고요. 아, 이게 정성을 많이 들이는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봤죠. 콩나물 국밥은 개운하고 깔끔해야 한다는 맛의 정석을 새롭게 제시한 곳. 38년을 이어져 내려온 이곳만의 맛의 비결은 과연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1979년 겨울 남부시장 한 구석. 평범한 가정주부가 국밥집을 열었다. 유달리 술을 좋아했던 남편. 창업주 양옥년 여사는 이런 남편을 위해 매일같이 콩나물 해장국을 끓여내야만 했던 전업주부였다. 어느 날 건강 악화로 남편이 세상을 뜨면서 자신과 4명의 자녀들 앞에 경제적 위협이 불어닥쳐왔다. 당장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콩나물국을 칭찬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국밥집을 열기로 결심했다. 비록 전주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콩나물 국밥집을 선택했지만 그 맛만은 결코 남을 따라하지 않았다. 그동안 콩나물 국밥을 물리지 않고 먹기 위해 재료와 조리법을 수시로 바꿨던 경험을 바탕으로 양옥년표 콩나물 국밥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시장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할머니는 그런 쪽에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역전 앞에서 그 번성했던 콩나물 국밥과 달리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그때 보니까 오징어를 넣더라고요. 해물이고 하니까 더 시원한 맛이 나죠. 그렇다면 그녀의 콩나물 국밥은 과연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전통적 방식의 전주 콩나물 국밥은 재료와 밥을 함께 뚝배기에 넣고 펄펄 끓이는 일종의 직화 방식으로 조리된다. 특히 끓이는 과정에서 넣어주는 달걀이 국물 맛을 고소하고 진하게 만든다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 또한 입천장이 벗겨질 만큼 뜨거운 온도로 국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반면 현대옥의 국밥은 콩나물의 개운한 맛을 살리기 위해 국밥과 술안을 따로 즐기는 스타일이다. 여기에 국밥을 가장 먹기 좋은 온도로 손님상에 올리기 위해 밥을 말아내는 토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토렴은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 비우고 다시 붓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조리 방식. 음식은 맛있는 온도가 있어요. 콩나물국밥 같은 경우는 75도에서 80도 사이가 가장 맛있습니다. 토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국물을 부었다 냈다 하면서 속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맛을 살리는 법도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먹는 사람이 따뜻해야 좋잖아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쏟았던 노력과 정성으로 탄생시킨 국밥 한 그릇. 아삭한 콩나물의 식감이 살아있는 현대옥의 국밥은 시장 상인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펄펄 끓는 진한 국물 맛에 익숙해져 있는 손님들의 식성을 바꿔놨던 것. 이 국밥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주 전역에서 발길이 이어졌다. 장보러 오는 사람보다 국밥을 먹으러 오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만큼 명소가 됐던 것. 전통 방식의 토렴이 특징인 남부시장식 콩나물 국밥은 이렇게 완성됐다. 네, 양념이 싱싱해서 맛있고요. 그래서 자주 오는데 영업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24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대세와 시류를 따르기보단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믿고 새 길을 찾아낸 현대옥 창업주. 그녀의 고집과 신념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대중의 입맛까지 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애들도 다 커서 장사를 접어야 되는데 이 나이가 집에서 아직 있기는 너무 이르고 또 다리가 아프니까 그냥 조금 나와서 그냥 하는 거야. 지난 2008년 한 국밥집 주인의 은퇴 소식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오랜 세월 관절염과 각종 지병에 시달렸던 양옥년 여사. 자신의 30년 비법과 경험이 살아있는 콩나물 국밥의 맛을 자식에게 물려주길 원했지만 아들 힘들고 고된 식당 일에 난색을 표했다. 현대옥에 찾아온 크나큰 위기. 이때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모든 것을 이어받겠다고 나섰다. 그가 지금의 대표인 오상현 씨다. 하지만 요식업에서 단련됐던 오 대표 역시 콩나물 국밥의 비법을 전수받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매일 새벽 4시부터 육수를 끓이는 일도 힘들었지만 국물 맛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고된 꾸지람이 반복됐던 한 달. 결국 이렇게 현대옥 콩나물 국밥만의 독특한 맛은 그 맥이 끊이지 않을 수 있었다. 비법을 전수받은 오 대표는 식당 운영에 뛰어들었다. 어렵게 전수받은 현대옥의 맛을 인정받고 국밥집 운영의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다. 오랜 세월 지켜온 맛의 비밀을 전수하는 데 성공한 현대옥. 6개월 후 오 대표는 현대옥을 인수할 때 품었던 큰 그림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전주 토속 음식이던 콩나물 국밥이 웰빙 음식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맹점 모집에 나섰던 것. 전주 콩나물 국밥 명가 중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 현대옥은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승부수를 던졌다. 1세대 양국련 여사님께서 이미 대한민국 콩나물밥으로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명성을 이미 읽어놓으셨습니다. 탐대실하지 않기, 그 다음에 식당 주인의 진정성, 이런 것들이 그 현대옥의 명성과 맞다면 저희는 크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곧 현실이 됐다. 별미였던 콩나물 국밥이 식객들 사이에서 크나큰 인기를 얻는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지갑이 가벼워진 여행객들이 국내 여행에 눈을 돌리면서 전주의 인기가 급상승했고, 전주를 찾은 낯선 입맛들은 부담없는 가격과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콩나물 국밥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프랜차이즈가 성공하려면 대중성하고 차별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전주 콩나물 국밥이 그런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적인 음식으로 알려지게 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콩나물 국밥 같은 경우 해장국으로 먼저 확산되기 시작했잖아요. 고기도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더 건강할 것 같은 인식을 주는 그런 해장국으로 대중화가 된 거죠. 서민의 밥상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개운한 콩나물 국. 그런데 콩나물 국밥이 전주의 대표적 음식으로 각광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콩나물의 맛과 질을 좌우하는 절대 요소는 맑고 깨끗한 물. 예로부터 물맑기로 소문이 난 전주는 질 좋은 콩나물 재배에 최적의 장소였다. 풍류 넘치는 전주의 삶 역시 콩나물 국밥을 대중화시킨 1등 공신 중 하나. 흥이 넘치는 소리판이나 춤판이 자주 벌어졌던 전주 거리. 이때마다 술이 빠질 리가 없었고, 그 다음 날은 많은 사람들이 어김없이 콩나물 해장국을 찾았던 것인데. 전주의 세 가지 요리를 말을 하면 비빔밥, 한정식, 그 다음에 콩나물 국밥입니다. 근데 원래 콩나물은 오장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을 파는 게 아닙니다. 콩나물밥 먹고 탈났다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소화도 잘 되고, 특히 숙취 먹으니까 남자분들 더 많이 먹었죠. 한때 먼 걸음을 해야만 맛볼 수 있었던 뚝배기 한 그릇. 2009년 현대옥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면서 전주 콩나물 국밥은 전국으로 뻗어나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난 2009년 본점을 남부시장에서 전주시내 중심가로 옮긴 현대옥. 이곳은 주말만 되면 하루 평균 약 1,500여 명이 다녀갈 만큼 성업 중이다. 38년 전통의 맛을 지키는 주방. 예전에 그곳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주방 필수품으로 우동 삶을 때나 쓰이는 도구가 보인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 근데 옛날 토렴식은 순서가 느려. 근데 지금은 다 손님들이 바쁘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빠르고 편하고 손님들 기다리지 않고 빨리빨리 밥이 나갈 수 있어서 좋아요. 무거운 뚝배기를 들고 여러 번 국물을 부었다 따르는 토렴은 가맹점 사업에 있어 치명적 약점이었다. 그렇다고 토렴을 포기하자니 남부시장식 콩나물 국밥의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서울에서 굉장히 좀 프랜차이즈 조리 쪽에 유명하신 분을 저희가 이제 초청을 해서 그 양옥년 여사께서 토렴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절대 프랜차이즈는 할 수 없다. 그때 우연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우동을 삶을 때 사용하는 도구를 토렴에 활용하기로 했던 것. 이 신의 한수 덕에 가맹점 사업의 커다란 걸림돌은 제거될 수 있었다. 포장마차에 보면은 그 우동 그 면 이렇게 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도구를 이용하면 아 우리도 이게 토렴의 어떤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겠구나. 시간도 뭐 5분의 1로 단축됐고 본연의 어떤 맛배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국물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 따로 나오던 수란 역시 현대옥만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수란 위에 국물을 조금씩 부어 익히면서 취향에 따라 오징어나 김을 더할 수 있도록 해 먹는 맛과 함께 재미까지 느낄 수 있게 한 것. 관광객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남부식 그 콩나물국밥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떻게 드시는지 종종 물어보세요. 국밥에 넣으시면 이게 맛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수란에다가 육수를 넣고 이제 김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더 맛있게 드시려면 이제 콩나물이나 오징어 사리를 좀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한결같은 국물만 유지를 위해 현대옥은 사업 초기부터 직접 육수를 만들어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조리법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매장마다 맛이 다를 위험 요소가 있었고 손님들의 불만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 때문에 현대옥은 본사가 육수를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 일정한 맛을 유지하고자 했다. 비법을 알려주는 전수 창업을 했다면 가맹점마다 맛 차이들이 엄청 났을 겁니다. 본사에서는 육수를 생산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육수를 가맹점에 공급을 해야겠다.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었고 양옥년 여사의 어떤 그 육수의 어떤 배합 비율을 저희가 이제 농축화 만드는데 성공을 좀 했습니다. 가맹점 사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규모를 키웠다.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만에 20개의 가맹점을 확보했고 8년째인 올해는 전국에서 모두 160개의 체인점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11년 영남의 자존심이란 대구에 첫 발을 내디뎠던 현대옥 콩나물 국밥. 이곳은 오랫동안 털을 닦아온 다른 음식점들을 제치고 월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머나먼 땅 전주. 그곳에서 온 콩나물 국밥 한 그릇에 사람들이 푹 빠지고 만 것인데. 이제 해장국으로 전주에 가서 이걸 먹어보고 너무 이렇게 사실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도 좀 먹는 사람이라서 이 정도면은 정말 제가 대구 가서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다라고 거의 200% 확신을 하고 저는 시작을 했어요. 전국 각지의 매장에서 일정한 맛으로 끓여지고 손님에게 제공되는 콩나물 국밥. 사람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좀 맛이, 육수 맛이 좀 좋습니다. 네, 네. 뭐 다음날 뭐 해장하기에도 좋은 것 같고. 술안에 국물 몇 숟가락 넣고 김을 이렇게 뜯어서 넣어서 먹으면은 제일 구수하거든요, 국물이. 그래서 많이 찾게 돼요. 영남권에서 즐겨 먹는 육개장과 돼지 국밥은 진한 고기 국물과 맵고 강한 양념이 특징.
이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맑고 개운한 콩나물 국밥은 한마디로 맛의 신세계였다. 맛에 대한 자부심과 고집으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사람들. 이들까지 사로잡았다는 것은 맛있는 음식은 어느 곳에서나 사랑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대구에서는 돼지국밥이 좀 많이 유명한데 그래도 돼지국밥은 좀 많이 기름지고 하니까 전주 남부시 콩나물국밥은 이렇게 깔끔 국물 맛이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저희 가게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잘 나가는 편입니다. 국물이 진짜 맛있다고 뭐 그냥 경상도 말로 따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예. 최근 외식업계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가맹점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업종은 콩나물국밥 시장.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현대옥은 가장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다. 빠른 성장의 비결은 현대옥이라는 노포가 가졌던 유명세와 함께 독특한 가맹점 운영 정책에 있다. 식재료 대부분을 본사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과는 달리 가맹점주들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 핵심적인 그 맛을 좌우하는 그런 육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분말 스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국밥에 들어가는 뭐 김치 종류 이런 것만 빼고는 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자율적으로 이 근처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본점 그 매입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가 제공하는 것은 국밥용 육수와 최소한의 필수 메뉴들에 그친다. 그 외 나머지 재료는 가맹점 각자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점주들이 이러한 운영 방식을 낯설어 했던 것은 당연치사. 하지만 익숙해지자 지역 거래처에서 신선한 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재료가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은 오고 중요한 거는 신선도 같아요. 그래서 쌀, 야채 이런 거는 저도 이제 그 최고 조례로 준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근처에서 좀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좀 더 싱싱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 같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비싼 값의 식재료를 가맹점에 강매하는 논란이 자주 벌어지자 아예 가맹점에게 식재료를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한 현대옥. 이 자율 구매 제도는 가맹주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으로 브랜드 가치가 추락하는 일을 근본부터 막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됐다. 결국 갑질 논란이 발생하게 되면 가맹 본부의 피해도 크지만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은 다시 가맹점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서로 상호 간에 이해를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점 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콩나물 박물관. 현대옥의 역사뿐 아니라 콩나물 국밥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전시한 이곳은 전주 콩나물 국밥을 대표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세워졌다. 이 역시 현대옥만의 철저한 브랜드 관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 성공한 외식 프랜차이즈 종목을 넘어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전주 콩나물 국밥. 앞으로 현대옥의 성장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수목담채와 같은 담배의 감으로 우리네 서민들의 허하고 쓰린 속을 달래온 고마운 음식.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 요즘. 시원하고 개운한 콩나물 국밥 한 뚝배기로 인생의 고단함까지 한번 시원하게 씻어내보면 어떨까? 이제 김에다가 싸서 먹었을 경우에 그 김의 약간 그 짭조름한 맛과 콩나물의 약간 개운한 맛이 절묘하게 잘 맞는다고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콩나물국밥은 여러 가지로 그 저희가 안내해드린 방법 외에도 고객들이 드시고 싶은 방법대로 취향에 맞춰서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